Hi everyone, 안녕하세요.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 사진 속에 우리 예쁜 강아지들이 있는데 Greyhound Mom. 자, 그레이하운드 종이군요. 그런데 엄마 그레이하운드예요. 근데 여기 보니까 밴디지가 이렇게 붕대가 이렇게 뭐 캐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깁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떤 사연일까요? In southern Spain, a greyhound with a broken leg was wandering the streets.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요. 자, 부러진 다리를 가진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가 도로를, 거리를 wandering이라는 건 뭐예요? 막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어요. 다리도 부러졌는데요. A kind woman took the dog to the veterinarian. 자, 그런데 한 친절한 여성이, 아주 착한 여인 한 명이 이 강아지를, the dog이라는 거는 greyhound가 되겠죠. Veterinarian이라는 건 우리 수의사가 되겠습니다. 즉 동물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. Who found that, 근데 이 veterinarian이 she had just given birth to puppies. 근데 이제 이 의사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몸 상태를 보면. 그래서 이 암컷인 거죠. 그래서 이 그레이하운드가 방금 아기를 낳은 상태구나. 방금 강아지들을 출산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의사가 발견을 한 것이죠. So she was put on a leash and followed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 she라는 거는 강아지죠. 그래서 이제 목줄이 있었겠죠. 이거를 끌고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을 텐데 얘네 이거 목줄에서 풀어주고 이 강아지가 어떻게 했으면 강아지 개죠. I'm sorry. 이 greyhound가 당연히 누구를 찾아갈까요? 자기 새끼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들을 찾아가는 길을 이제 따라가게끔 이 어미를 풀어준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더니 the dog walked more than 3 kilometers to an abandoned car. 그래서 이제 greyhound 마음이 3km가 넘는 거리를 계속 걸어가서 자 버려진 차 이쪽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가봤더니 그곳에는 where they found her 10 newborn puppies. 아까 굉장히 많았죠 강아지들이 10마리의 새로 출산 신생 그 강아지들 있죠. 막 난 새끼 강아지들을 그 차량 속에서 발견했습니다. The mother and her babies were then moved to a veterinary clinic awaiting a family to adopt them. 자, 결과적으로 이제 그 veterinarian이 아까 근무하는 그 수의사 병원이 되겠죠. 그래서 그 동물병원으로 이제 이 새끼들을 갖다가 이동을 시켜서 이곳에서 이제 그 자기들을 adopt 해줄, 입양해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또 아까 사진과 같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실렸습니다. 자, 다행이네요. 얼마나 이 어미가 어떤 사연으로 broken leg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발견이 돼서 치료도 받고 새끼들까지 안전하게, 그죠? Abandoned car에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. 자, 우리 한번 단어 배열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우리말 주어져 있습니다. 방금 읽었지만 남부 스페인에서 다리를 다친 greyhound 한 마리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이거죠? 자, 남부 스페인이죠. South의 형용사에게 바로 Southern 되겠습니다. Southern Spain에서 A greyhound with a broken leg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겠죠. Was wandering 뭐뭐 하는 중이었었습니다. The streets 이렇게 됐네요. 그래서 wander 하면은 막 정처없이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 자, 그 강아지는 3km 이상을 걸어서 버려진 차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를 where로 연결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. So the dog walked more than 3 kilometers to 걸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an abandoned car. 버려진 한 차량이 있었겠죠. 그래서 그곳에서 where they found her 10 newborn puppies. Right? 여기서 they라는 거는 그 따라간 사람들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제 골라서 넣어볼까요? Street, veterinarian, car, puppies 이렇게 나와있네요. A woman is walking along the street. That's right. Number B. 자, 복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three 땡땡땡 are playing in the grass. 풀밭에서 세 명의 혹은 세 마리의, 그죠? 차가 놀 수는 없을 테고 veterinarian이 세 명이 모여서 논다고 우기면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right? Puppies가 가장 걱정하겠죠. Three puppies are playing in the grass. 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.
Okay, that'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